손이 바쁘다? 뭐해? 어린이집 응. 원장. 좋아. 네? 바쁘구나. 어? 바빠가지고 못 컴퓨터. 살겠구나.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컴퓨터 동생들 보니까. 벌써 봤지? 짱구 스티커. 물 없어도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남자가 얼마나 됐죠? 6개월? 7개월? 뭐 되게 엉뚱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 얼굴 보면, 거울 보면 무슨 생각해? 제가 잡으면요? 그뭘 생각? 오늘 하루 그냥 무사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내가 많은 봤을 것 때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이중인격을 쓰는, 아, 제가요? 사람이야. 어떤 부분이 좀 웃기겠지? 컴플렉스 같은 거? 이상한, 뭐, 코스프레 같은 거? 차라리, 뭐, 당연히, 나도 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직성이나 뭐, 이런 건 알아. 원장님들이 어떤지는 아는데, 너무 감추고 사는 거 아닌가? 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를 둘러보면, 남자가 없이는 못 살아야 되는 사주야.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성인이잖아. 그지? 같은 여자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색도 좋아하고 남자품도 좋아하고 그게 비단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 가지고 사랑받고 살고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음기만 가득한 거야. 이거 표출하려고 하니까 표출이 안 돼. 근데 내면에는 있거든. 그지? 무슨 네. 아닌 얘기는 안 하니까, 긴지 아닌지 얘기하지 말고 계속 대답만 해. 알았지? 나 없는 얘기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을 보는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정사생인데, 지금 양력생일인 것 같으면은, 이 지금 뱀띠가 아니다, 그지? 양력으로, 음력으로 하면은, 12월 그치? 그런 것 같으면은, 너의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맞춰줄 수는 없다.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런 것들을 있으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저기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한 번씩은 뭐라고 그러지? 예쁜 속옷도 입고 싶고 예쁜 것도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보여지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이 남자는 그걸 크게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중반에 들어가지고, 나도 만 셋이거든? 중반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직 50년도 안 살았잖아? 근데, 얘 말고, 이 양반 말고, 다른 남자 만나. 차라리 오픈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너무 성격이 그러다가 대가리를 좆뜯겠어. 혼자 스스로. 비명을 안 지르는 게 굉장히, 근데 되게 깜찍한 구석도 있다? 그러면은 막 요만한 처마 같은 걸 입고 옛날에 무슨 중국 영화처럼 노래 혼자 틀어놓고 막 팔랑거리면서 혼자 춤도 추고 싶고 막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고 싶고 막 이렇거든? 굉장히 말괄량했기도 있어. 그냥 소녀 감성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못하고, 애 새끼들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쏟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업무적인 거? 아, 바쁘기만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야. 내 말은, 팩트는. 많이 눌러놓고 그나마 만나서 조금 시작한 게그이 사람이거든요. 그이 사람이랑 같이 조금씩 이제 노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서 네. 아니라고 봅니다. 안 돼요.
그것까지는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자, 백년해로를 한다는 거. 금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당연히 남녀간에 사랑도 필요하지. 자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믿음, 소망 다 있어야 돼. 근데 가장 팩트는 금전이겠지? 금전이 아니면 부부지간에 싸울 일은 크게 없어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 금전이 없어, 금전을 이기는 게 이 부부지간의 성생활이다. 네. 성경 시간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장례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잠은 잤을 거 아니야? 네. 어때? 아,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이어가지고 그거... 여기도 또 그래 맞지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게 그걸 있겠지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를 네 그게... 그걸 일깨워줄 남자 필요한데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별로였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맞춰가는 건지 몰라서 지금은 또 좀 괜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교라고 하면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없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뭐 없으니까 뭐 영상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보던 거 뭐 이런 게 뭐 이제 치우치면서 보고 이랬는 게 학습한 게 단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는 널 충족시켜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만나.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데이터가 필요해. 네. 진짜야. 진짜야. 그러고 싶어요. 응. 다른 이 사람도 자 좋은 사람이긴 한데. 아이 그럼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 환경이 그런 거지. 인간들은 다 남자들은 특히 더해. 그러니까 저기 뭐야 두루두루 경험을 해. 아주 편안하게. 네. 너무 아깝다 그러면. 네? 아깝다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지 마. 결국엔 진짜 우한 나가지고 점집에서 구타할 수도 있다 너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내가 돈 아끼라고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런 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아